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 맞아 은행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를 이용해 은행잎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은행잎 밑에 기둥을 그려주시고 그 기둥에서 반원을 그려주실게요. 부채 모양의 반원 기둥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살짝 갈라지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고 물결 모양으로 내려오신 후에 이 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살짝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 모두 대충으로 그려주시고 다시 물결 무늬. 그러면 은행잎이 완성됩니다. 다시 스케치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색은 리프 그린, 샙 그린, 섀도우 그린,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번트 엄버, 세피아 색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물감들을 팔레트에 충분히 풀어놔주세요. 은행잎의 아래쪽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잎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초록색을 조금 남겨주실 건데요. 단풍이 든 정도에 따라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채색할 은행잎에 미리 물칠을 해줄 건데요. 채색할 때 얼룩 없이 고르게 번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은행잎의 기둥 부분을 타고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로 채색해서 내려오신 후 아랫부분에서 리프 그린과 샙 그린으로 번지게 해줍니다. 번트엄버를 톡톡 찍어 잎이 마른 듯한 표현을 해주실게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은행잎들도 채색해줍니다.
잎의 뒷면 부분은 리프그린과 셉그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채색해줍니다. 가지를 채색하기에 앞서 미리 채색할 부분에 물을 적셔주세요. 그런 후 번트 엄버로 쭉 채색해주세요. 어느 부분은 살짝 물기가 많아 밝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자연스러우니 그냥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피아색을 물기를 조절해서 나뭇가지의 어두운 부분을 채색해 주실 건데요. 이 부분 역시 고르지 않게 울퉁불퉁 자연스럽도록 번지게 해주세요. 이제 은행잎의 잎맥을 그려주실 건데요. 잎맥의 색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색을 연습종이에 테스트해 줍니다. 가운데 기준선을 그리고 중간중간 3등분해서 선을 그려주신 후에 그 사이를 채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지의 결을 그려주실게요. 세피아색으로 붓에 물감이 너무 많지 않게 붓을 눌렀다 떼었다 해가며 어느 부분은 두껍게 어느 부분은 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가을의 은행잎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은행잎을 그리며 가을을 즐겨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